지금까지 첼시 레알 마드리드 만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야 지금 이쪽에 많이 몰리는데 초반에 이렇게 되면 이제 맨시티가 나옵니다. 아 오히려 여기 지금 나폴리 들어가면 재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홈런 맞고 덕배 맞고 막 이러면서 주가 올라가고 여기서 또 4강 올라가게 되면 첼시 레알 마드리드 승자 만나고 도장 깨기 하면서 결승 가고 이런 그림인데 자 누가 나오게 될지 자 앞으로 나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렵긴 하겠지만 아 바이런 미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시티와 바이런 아 그러면 이 블록은 장난 아닌데요?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또 바이런 미넨, 첼시도 물론 최근 약해졌다고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이고 야 이렇게 되면은 네 남은 굉장히 엄청 꿀조네. 이탈리아 팀들이 세 팀 그리고 벤피카. 벤피카가 여기서는 어쨌든 최약체니까 벤피카하고 이탈리아 세 팀 만나서 4강 결승 갈 때까지는 맨시티, 첼시, 레알 마드리드, 바이런 미넨 다 안 만나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AC 밀란 아 여기도 괜찮은데 네 아 AC 밀란 나폴리 아 이 정도면 해볼만한데? 스팔레티 감독님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만한 시즌 아닌가요? 이탈리아 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대진운이 좋다는 건 추갈못들이나 하는 얘기죠. 잉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성혁입니다. 2022-23 UEFA 챔피언스 리그 우리 김민재 선수가 아직도 계속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하고 있는 시즌인데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그 전에 16강에서도 나폴리가 정말 프랑크푸르트를 완파하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베스트 11 후스코어닷컴에서 발표를 했는데 짜잔 네, 보시면 네. 김민재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폴리가 워낙 쾌속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 선수의 이름이 많이 좀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나폴리에 참 김민재 선수가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팀이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거지만 선수 본인이 너무도 이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팀 내에서만이 아니라 그 팀 팬들만이 아니라 뭐 전역이 알고 있을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나폴리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팀 역사상 지금 이미 새 기록을 썼어요. 나폴리가 8강에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역대 최고 순위가 16강이었어요. 2012년에는 16강 첼시한테 져서 탈락을 했고 2017년에도 올라왔었는데 레알 마드리드한테 졌고요. 2020년에는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져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들을 계속해서 이끌었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세대들이 팀을 대거 떠나면서 메르텐스니 뭐 이시니 이런 선수 떠나면서 지금 뭐 시즌 어떻게 보면 좀 세대교체 첫 시즌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폴리 팬들조차도. 근데 올 시즌 정말 엄청난 기세로 리그 우승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만 올인할 수 있는 굉장히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는데 대진운까지도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정말 하늘이 나폴리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라도나가 하늘에서 내가 못 잃은 챔스 우승 니네가 잃어봐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폴리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게 마라도나가 있던 시절에 UEFA컵 우승입니다. UEFA컵이 물론 지금 유로파리그의 전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UEFA컵은 지금 유로파리그보다 훨씬 셌어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확장이 되면서 리그 뭐 4위 하는 팀들도 나가는 대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팀들이 나와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로피언 컵이라고 불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전신. 그때는 각 나라의 챔피언들 1위 팀들은 다 그냥 유로피언 컵으로 가고 뭐 2위, 3위, 4위 이런 팀들이 모여서 UEFA컵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폴리가 우승한 것도 굉장한 성과죠.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차범근 감독님이 현역 시절에 레버쿠젠을 이끌고 또 UEFA컵 우승을 했었고 아무튼 그런 시절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첫 기회를 나폴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아 대진표가 너무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흐뭇하게 짜여졌습니다. 보시면은 레알 마드리드 첼시 이거 안첼로티 더비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팀이 만났고 또 맨체스터 시티하고 바이에른 뮌헨 여기는 펩 과르디올라 더비죠. 요 네 팀이 다른 동네로 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동네에 와 있는 AC 밀란, 나폴리, 인터 밀란, 벤피카 이 팀들은 결승 갈 때까지 저 레알,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첼시를 안 만나요. 그리고 기록을 보시면 여기 UEFA 순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UEFA 클럽 순위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1위, 맨체스터 시티 2위, 첼시 3위, 레알 마드리드 5위 다 합쳐도 11위밖에 안 됩니다. 이 네 팀의 순위가 그 팀들이 다 한 블록으로 묶여 있고 이쪽에는
인터밀란이 12위, 벤피카가 18위, 나폴리 20위, AC밀란 36위예요. 그러니까 랭킹으로 봐도 나폴리가 가장 랭킹이 낮은 팀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분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수월한 조편성인 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 참고로 토트넘은 21위예요. 아, 이렇게 좀 나눠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초강 팀들이 다 다른 블록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결승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좀 해볼 만한 더욱더 해볼 만한 라인업으로 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진짜 저 와, 레알, 첼시, 맨시티, 바이에른은 다 제3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정말 꿀조인데 이쪽 블록 그 팬들이 볼 때는 너무도 다행스럽지 않나. 아무튼 이탈리아 팀들이 한 블럭에 모였습니다. 벤피카가 물론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블럭에 가 있는 팀들보다 센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팀이 적어도 하나는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대진 추첨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 공식 홈페이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조금 신중합니다. 이탈리아 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아 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대진운이 좋다는 건 추갈못들이나 하는 얘기죠. 잉. 아, 추갈못. 네. 여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 컴패트 땡띠 디 깔치오.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뭐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그런 놈들이나 우리가 대지는 좋다고 떠벌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게다가 AC밀란은 토트넘이라는 정말 강한 팀을 꺾고 올라온 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좀 비꼬는 건가? 예, 토트넘이 아니 물론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서도 뭐 탑4인 팀이고 뭐 좋은 팀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지금 다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뭐 밀란이 이렇게나 강팀을 꺾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폴리 입장에서는 네 뭐 스팔레티 감독님이 저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진 추첨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폴리는 올 시즌에 AC 밀란 상대로 승리한 적도 있어요. 그 경기 기억 다 하실 겁니다. 그 경기 종료 직전에 김민지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위기 상황인데 그걸 아주 터프하게 멋지게 막아내면서 벤치에 앉아있던 AC밀란 레전드인 파울로 말디니가 정말 와 놀래는 장면. 네, 아주 경악했던 바로 그 경기인데 그때 AC밀란에서는 지르 선수가 골을 넣었었고 나폴리에서는 폴리타노가 페널티킥 넣고 시메오네가 결승골 다시 넣고 이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또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 것보다는 이긴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김민재 선수가 그 경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지금까지 만나봤던 공격수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선수가 AC밀란의 올리비에 지루라고. 아무튼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좀 재미면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지는 아닐지 몰라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올 시즌에 세리아 왕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고요. 다음 만약에 8강 이기고 4강 올라가게 되면 인터밀란 벤피카 승자랑 만나게 됩니다.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AC밀란은 최근에 수비력은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토트넘을 잡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보여줬지만 3백으로 바꾸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탄탄히 됐어요. 근데 공격적으로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하팔레안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시즌 세리아 최고 선수였다고 하지만 올 시즌 부진하고 지루하고 레앙이랑 리그 8골씩밖에 못 넣고 있어요. 지금 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는 그런 팀이고 전체적으로 공격적 약간 물방망이인 상태인 팀이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폴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폴리 수비를 감안했을 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싶은데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차라놀루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내려가가지고 잘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낮은 위치에 내려가서 볼을 뿌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주기 때문에 수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경기를 하는 스타일의 나폴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경계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인터밀란이 올 시즌에 안 그래도 나폴리를 리그에서 가장 먼저 꺾은 팀입니다. 나폴리가 시즌 첫 패는 그 리버풀한테 당했었죠. 챔스에서. 그런데 리그에서는 1월 5일 날 원정 가가지고 제코한테 결승골을 먹고 졌었어요. 1-0으로. 그렇기 때문에 리그 첫 패를 당한 상대라는 점에서 부담이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4강 갔을 때 4강 가서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그 디마르코가 측면에서 크로스 왼쪽에서 돌려줬고 에딘 제코 선수가 이제 다이빙헤더로 골을 넣어가지고 나폴리가 졌거든요. 근데 나폴리가 경기를 못한 건 아닙니다. 이날 인터밀란한테 내준 유일한 유효 슈팅이 바로 그 제코 선수의 골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나폴리 입장에서는 두 팀 다 리그에서 자신들이 순위로 완전 압살을 하고 있는 팀들이니까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만날 수 있는. 게다가 또 원정이 없으니까 국내 이동만 해도 된다는 점에서도 뭐 나쁜 대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8강 첫 경기는 이제 4월 3일, 그러니까 A매치 기간 끝나고 이제 갔다 와서 4월 3일 날 AC밀란하고 리그 경기가 있고요. 홈에서. 그 다음에 8강전을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팔 입장에서는 일단 A매치 기간 동안에 이탈자가 없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갔다 와서 또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8강, 4강 거쳐서 결승 가게 되면 이번 시즌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결승전 단판 승부로 진행이 되는데 이스탄불 그곳에서 김민재 선수가 열심히 뛰고 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 선수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산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출전이 되겠죠.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그 다음에 김민재니까. 물론 현재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한국 선수는 박지성 선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승이 되겠죠. 자, 나폴리의 역사 그리고 본인의 역사도 새로 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자,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상대 AC 밀란으로 결정됐다는 소식. 그리고 좀 센 캐들이 다 다른 그룹으로 몰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